지난 8월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이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대한민국 안보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그 근간마저 흔들리는 위기 상태로 내몰렸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한일 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소미아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.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계십니다.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면서 지금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산 하나를 넘어섰습니다. 이제 국민의 염원을 모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. 공수처법,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,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통해 막겠다라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.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, 당협위원장, 당원 동지,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산 또한 뚜벅뚜벅 넘어설 것입니다. 이 자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와주신 국민 여러분, 이 과정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, 당협위원장 여러분, 당원동지 여러분,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 산은 높습니다.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함께해서 모여있습니다. 자유롭게 향후 전국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들,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